별주부가 무슨 용맹으로 토끼를 따라가겠느냐? 별주부기가 맥혀. 아이고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져오시오. 허고 외장을 치니 가든 토끼 끄들 끄처럼요. 한번 욕을 내 갈기고 가 보는디.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. 내가 빈손으로 수궁을 들어가면 무슨 면목으로 만조백관을 대하며 무슨 면목으로 우리 용왕을 태할 거나. 아이고 여보 태공 간 좀 파달만큼만 떼주고 가란 말씀이오. 가든 토끼 힛 끄들끄 쳐다보며 저런 쇠래 죽일로. 야 이놈아, 아이 나 간 떼주면 나는 죽으라고? 너 이놈 별주부야, 너가 하던 일을 생각하면은 저기 저 내민 바우에다가 네 복판을 딱 뒤집어 놓고 발로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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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번 비벼가지고 꼭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게 죽이는 터로 내. 그래도 네가 나를 업고 수로 만리를 다닌 정으로 봐서 살려주는 것인 게 다시는 그런 보초대가리 없는 짓 하지 말아라. 그리고 그 내가 수궁에 들어가서 본 게 네가 제일 중심이더구나. 그래서 내가 네가 용왕약을 일러주마. 뭔 약이 좋냐면은 니가 숨게 들어간 게 예쁜 암자라 많더구나. 그 암자라를 하루에
1,500마리 쓱 석 달 열흘간만 내리먹여봐라. 오메, 오메, 저놈이 차라 씨를 말리려고 저를 내그려. 또 뭔 약이 좋냐면은, 잘 들어 이놈아. 그 복쟁이 쓸개를 천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엇을 개미를 하냐면은 빈대 오줌 서말에다가 하루살이 월경 다 돼. 목이 눈곱 일곱 대. 딱 넣어가지고 자글자글 데려가지고 양 일간에 데려먹여봐라. 좌우당간 약사발 딱 뛰면서 죽든지 살든지 끝이 날 것이다. 이 시대비 아들놈아 이놈아. 나는 간다. 깡짱깡짱 뛰어올라가니 별주부는 할 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아이 토끼란 놈은 죽을 목숨 살았다고 요리 뛰고 저리 뛰고 앞발로 귀를 털고 생치랄 연병을 하고 올라가다가 아이고 초군이 길을 내놨은 게 그리로 조롯이 올라갔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디. 아이 미련한 놈이 방정을 돌고 함부로 올라가다가 비둘기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다가 깃발이 딱 끌려 대롱대롱. 암만 털어봐도 무장도 홀끼는디 지 생각에도 죽게 생겼던 모양이더라.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.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청조 안식단 오고 추석 명절이나 착실히 받아 먹을 텐디 이제는 뒤동북 뱃속에다가 장사를 지낼 거나 아 이러고 축 쳐져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쉬파리 떼들이 토끼 몸뚱아리에다가 쉬를 좀 쉬려고 윙 하고 토끼 앞으로 딱 온 게 토끼가 어찌나 좋았던지 아이고 신앙청 사촌인네를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? 쉬파리 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시방 너 죽은 줄 알고 쉬시려고 왔더니 너 살았구나요? 죽고 살기는 내 제주에 매여 쓴 게 아, 내 몸뚱아리다가 쉬나 좀 담북 실어주시오. 쉬파리 때 중에 왕파리가 딱 나오더니만은 너 이놈 네가 그 살라고 하는 모양인디 네가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? 아이 사람의 손이 어쩌단 말씀이오. 그 사람이란 게 무섭고 그 손이란 게 무서운 것이다. 내가 그 손출지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. 사람은 대력을 들으라. 사람은 대력을 들어봐라.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펑퍼로면 하나지요. 대세 놓으면 땅인지 요기조리 금이 길을 흘라니는 금이요. 엄니 장가락이 두 마디는 천지인 삼지요. 책가락이 장가락만 붙어지는 정월 6월 3 장가기 그 중에 길리는 4월 5월 6월이요. 가락이 장가락만 못 터기는 7월 8월 9월이오 소지가 그 주문자로 끼는 10월 동기선 딸인디 좌우